안녕하세요. 오늘 박시연을 만났어요. 몇 학번이시죠? 자기소개. 저는 1호 학번 한국과 영재학교 졸업했고 지금 1, 8학번 화학과 다니고 있습니다. 어느 학교? 아, 저희 타이틀 화학과입니다. 본인 학교로만 말을 안 해. 자기소개도 잘 못하네. 지금 완전 민간인이 됐어요. 언제 민간인이 됐죠? 일단 제가 2년 동안 카이스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2020년 1월 달에 군 입대를 결정을 했어요. 그래서 의무경찰로서 1년 반 동안 제 군 생활을 하다가 지난 수요일에 전역을 했습니다.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전역이 아니라 전역 전 마지막 휴가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마지막 휴가는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그냥 저희를 보내는 걸로 돼 있어서 원래 전역일은 저희 7월 14일인데 지금 6월 23일에 21일 일찍 나왔습니다. 오, 좋네. 그치. 아, 그리고 의무경찰? 네, 의무경찰이요. 의무경찰이 마지막이라고 하던데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난 사실 그것도 몰랐어. 전 사실 의무경찰은 제 카이스트 좀 한 2, 3년 선배들이 많이 추천을 해서 알게 됐고 이게 그러니까 첫 한 달 같은 경우는 육군 훈련소에서 일반 육군들하고 비슷하게 훈련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경찰로서의 공무를 하다가 저희 전역을 하면은 다시 육군으로 소속이 돌아가는 형태로 하는 전환복무인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입학하자마자 저희 교환학생을 딴 학교 가고 졸업하면은 그러니까 원래 학교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시스템이라 생각하면 돼요. 근데 최근에 저희 이게 최근에 제가 입대할 때부터 이게 폐지된다고 기사는 떴긴 떴는데 최근에 맞아요. 그래서 뭐 2023년에 완전히 폐지되고 말막 기수가 2021년 뭐 저희 여름쯤에 마지막 기수 뽑는다 기사를 보고 들어가긴 했어요. 그래서 뭐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후배들은 의무경찰을 할 길이 좀 없어진 것도 많이 아쉽네요. 의무경찰 좋았어? 네, 전 되게 좋았어요. 어떤 면에서? 우선 대부분의 저희 그런 육군을 비롯한 다른 군인들은 좀 국경 지역이나 시골, 그러니까 좀 여러모로 좀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를 많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도시에서 근무를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각 경찰서마다 의무경찰들이 배정되고 뭐 경찰청이나 좀 국회나 아니면 뭐 공항이나 그런 좀 뭐 치안이 좀 필요한 그런 시설에도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아무튼 좀 사람이 많이 몰리고 도시 지역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뭐랄까 일단 밥 먹는 게 되게 좋아요. 그러니까 뭐 외부 음식 같은 걸 좀 먹기가 좋고 좀 허락만 받으면 뭐 배달 음식도 시켜 먹을 수가 있고 뭐 군인이 아니야. 다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이야기야. 군인이 아니었구만. 그래서 한가영에 있을 때나 뭐 카이스트에 있을 때보다 더 아들 많이 본다.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. 아 그리고 의경의 또 좋은 점 중 하나가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외출을 나올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어떨 때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높아졌을 때는 이게 외출이 금지됐다가 조금 나아지면 풀렸다. 그래서 한 군 복무기간 절반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외출을 나왔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가족들 보거나 아니면 뭐 군대에 있는 사람들끼리 좀 뭐 맛있는 거 먹거나 뭐 그럴 수 있다는 점점은 있죠. 근데 코로나 때문에 좀 그거는 잘 안 되게 됐어요. 외출 많이 나올 수 있고 뭐 외박도 좀 더 풍부하게 있다. 그게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. 네, 배달 음식을 대신 많이 시켜 먹었다. 많이 먹었어. 엄청 많이 먹었어. 시연아, 아까 군 입대 관련해서 후배들에게 이런 팁을 주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잖아. 그 좀 얘기해봐. 일단 이제 최대한 알아보고 군 입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선배로부터 의경이 좋은 점이 많다 이런 식으로 들어서 운 좋게도 좀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었는데 사실 군대 가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. 근데 막
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막 날짜만 클릭해서 막 급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그 막 미리미리 뭐 자격증 같은 거 따놓고, 뭐 영어 성적 같은 거 따놓고, 그런 식으로 가면 좀 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열려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제 친구들 같은 경우도 뭐 영어 성적 뭐 토익 한 700점대 후반? 그것만 넘으면은 뭐 카투사를 들어갈 수도 있고, 아니면은 막 자격증 따고 막 헌혈하거나 봉사활동 같은 거 미리 준비하면은 기술행정병 같은 거 갈 수도 있고, 혹은 뭐 의무병도 저희 친구들이 많이 가더라고요. 그런 식으로 좀 뭐 약간 모집해서 가는 그런 부서에 그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냥 가는 것보다는 훨씬 뭐랄까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고, 사람들도 어찌 보면 좀 더 인품이 좋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그 최대한 좀 정보를 많이 수집해서 좀 미리 좀 그 준비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,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뭔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아무것도 안 하고 뭐랄까 놀면서 소비하기엔 되게 아깝고 긴 시간인데, 그렇다고 뭐 많은 걸 그 큰 일을 하기에는 좀 짧은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 군대에 들어가면은 좀 그 입대 후 어느 정도 그 좀 자리가 잡히면은 좀 하고 싶은 공부나 운동 같은 거를 좀 일찍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도 최대한 많은 시간 동안 하려고 했는데도 이게 군대라는 환경이 이게 공부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요. 이제 그 뭔가 뭐 밥 먹고 좀 쉬었다가 공부하려고 하면은 막 전화 오거나 막 방송 와서 막 일하러 가야 되고 갑자기 막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그 운동 같은 것도 하고 좀 자기 개발을 좀 충분히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시연아, 사실 군대를 안 갈 수도 있잖아. 안 가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군대를 갔다 온 이유? 우선 입대 그 하기 전에 생각은 유학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군 입대를 결정을 했습니다. 그 과정에서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그 결국에는 그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이제 그 1년 6개월 동안 사실 그 수학을 하면 좀 긴 시간일 수도 있겠는데, 나름 그 시간 동안 뭐 영어 공부도 하고 자기 실력 기를 시간도 있어서 유학 준비하는데 좀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또 유학이 아니더라도 제 친구들 많이 가더라고요. 좀 너무 막 그 학교에서 좀 평가에 좀 지쳐 있거나 그런 식으로 좀 그럴 수 있겠다. 네, 그럴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도 막 중간고사 보고 막 기말고사 보고 과제 내고 막 매번 막 이런 식으로 좀 지쳐 있으면은 군대에서도 분명 평가가 있긴 한데 분명 학교에서 받는 평가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 좀 없으니까 좀 나름 그 심적으로도 편안했던 것 같아요. 이제 아무거나 후배들한테 할 말씀만 하시고 카시토 화학과 좋으니까 많이 와주시고, 케미 은영 채널 되게 좋아요.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